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최근에 인텔 CPU를 탑재하고 다시 돌아온 갤럭시 북 S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저기 이렇게 휴대하면서 영상 시청하거나 문서 작업하거나 뭐 인터넷 정도 사용하시는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에게 딱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해본 이 갤럭시 북 S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경량 초슬림 노트북인 만큼 정말 정말 얇고 가볍게 나왔는데요. 무게는 950g으로 경량 노트북과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지만 두께가 정말 정말 얇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서류 봉투에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진짜 자연스럽게 쏙 들어갈 정도로 얇고 아래쪽에 있는 고무패드 부분을 제외하면 핸드폰 두께와도 비슷할 정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얇고 가벼우면 뭔가 플라스틱 같고 장난감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이 위에 상판을 알루미늄 바디로 마감을 해놔서 보기에도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판에는 4개의 고무패드와 2개의 스피커가 있고 유심칩과 메모리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심슬롯이 있습니다. 이것도 핀을 꽂아서 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쉽게 손으로 잡아 뺄 수 있는 형태여서 좋았어요. 상판 쪽에는 차가운 알루미늄 소재의 삼성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뭐 이 정도면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LED 인디케이터와 C타입 USB 단자 하나, 좌측에는 USB C타입 단자 하나와 3.5mm 이어폰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C타입 단자로 충전을 하거나 외부 모니터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터치패드는 약간 작은 듯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마우스 커서 최적화 때문인지 사용할 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키보드 위쪽으로 내장 마이크 2개, 디스플레이 위쪽으로 웹캠이 있고 디스플레이 오른쪽 아래에는 조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면서 영상 시청도 많이 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는 꽤 밝기도 하고 색깔이 되게 선명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최대 600니트 밝기에 13.3인치 FHD 광시야각 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멀티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터치만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상판이 이렇게 뒤로 완전히 넘어가거나 펜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제품은 아닌데요. 그냥 이 상판 자체가 워낙 얇고 또 베젤도 굉장히 얇고 터치를 하면서 쓰기에도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마우스로 하나하나 선택하기 되게 좁은 영역이거나 이런 재생바 같은 거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갤럭시 북 S는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은 Earthy Gold라는 색상인데요. 골드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보시는 것처럼 샴페인 핑크? 여리여리하면서도 차분한 톤의 그런 핑크 색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레이 톤의 머큐리 그레이 색상인데요. 둘 다 무난하고 차분한 색상이어서 휴대하고 막 사용하시기에도 튀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갤럭시 북 S 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품일 거예요. 작년에 한번 출시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인텔 CPU를 탑재하고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암 기반의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해서 굉장히 가볍고 슬림하게 나와서 휴대성은 좋지만 호환성이 아쉽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인텔 CPU를 탑재해서 호환성을 높이면서도 신기한 게 오히려 암 기반 프로세서 쓸 때보다 무게가 조금 더 줄었더라고요.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인텔 최초의 하이브리드 프로세서를 탑재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메인 칩셋 사이즈도 줄이면서 인텔 최초의 패키지 온 패키지 POP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이 패키지 온 패키지는 말 그대로 하나의 패키지 위에 다른 패키지를 이렇게 차례로 쌓아서 부품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전체 보드의 크기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성능 저하는 없으면서도 이렇게 얇고 가볍게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이 POP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텔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프로세서는 4개의 트리몬트 코어와 하나의 써니코브 코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트리몬트 코어는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한 코어라면 써니코브 코어는 비교적 강도 높은 워크로드를 위한 코어입니다.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프로세서는 갤럭시북 S같이 작고 가벼운 폼팩터나 앞으로 나올 폴더
폴더블 PC, 폴더블 태블릿 같은 곳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갤럭시북 S에는 인텔코어 i5와 8GB 메모리가 들어갔는데요. 딱 휴대하기 좋고 매끄러운 문서 작업, 인터넷 사용, 영화 감상 등의 작업에 최적화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해가지고 영상 편집을 한번 해봤어요. 뭐 고사양 게임이라든가 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작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셨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선택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해본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갤럭시북 S를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부팅 속도였어요. 그냥 상판을 열기만 하면 바로 부팅이 되거든요. 거의 열자마자 부팅이 시작돼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윈도우 화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펜이 없으면 발열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문서 작업, 인터넷 사용, 영상 시청 정도의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발열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20도대까지 내려가고 인터넷에서 무슨 작업을 실행하거나 막 영상을 볼 때 이럴 때는 40도에서 50도 정도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최고 온도도 80을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작업을 하거나 더위 속에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발열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포트가 딱 두 개뿐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변 기기를 이용하시려면 따로 허브 제품을 이용하시거나 C타입에 맞는 어댑터나 케이블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성품에 보시면 C타입에서 A타입으로 변환해주는 젠더가 있어서 일단은 이걸 사용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허브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같이 사용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추후에 좀 확장성을 위해 해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북 S의 최대 장점은 역시 극강의 휴대성이죠. 한 손으로 들어도 전혀 버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얇고 가벼운 건 당연히 보장이 됐고요. LTE 모델을 구입하시면 하판에 있는 슬롯에 유심칩을 끼워가지고 어디서든 기가비트급 LTE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와이파이 6 공유기가 있는 곳에서는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를 하려면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상 재생 시간 기준으로 연속해서 17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C타입 단자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콘센트를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다가 구성품에 있는 충전기도 보시면 그냥 핸드폰 충전기처럼 생겼어요. 충전기까지 극강의 휴대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할 때 유용한 아웃도어 모드가 있는데요. 펑션 키와 알파벳 O 키를 동시에 누르면 아웃도어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순식간에 최대 밝기로 밝혀줍니다. 키를 여러 번 누를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덱스 모드와 링크 투 윈도우를 통해서 노트북과 핸드폰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덱스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노트북에 연결해서 이 스마트폰을 PC처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윈도우즈와 연결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갤럭시 폰과 갤럭시 북을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일을 서로 복사 붙여넣기 한다거나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 전화 같은 것들을 노트북으로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통화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통화 기능은 블루투스 모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블루투스가 켜져 있고 연결이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은 정말 사용 목적을 생각하셔서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보여드린 갤럭시북 S 같은 경우는 정말 극강의 휴대성, 거기다가 와이파이 6와 유심칩 꽂아서 어디서든 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해서 평소에 휴대를 많이 하고 좀 가벼운 작업들, 영상 시청, 인터넷 사용, 문서 작업 같은 거 하실 분들 정말 정말 최적의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딱 그런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무거운 작업이나 게임 용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데스크탑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메인 노트북이 따로 있다 이런 분들이 세컨 노트북이나 휴대용 노트북으로 사용하시기에 딱 적절한 제품인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고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